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조심해! 입을 꽉 다물더니 여기 주머니에 항상 손수건이 있어. 손수건 지금도 이렇게, 있어. 이렇게 꺼내더니 갑자기 막 눈을 내가 아는 형님 멤버 중 한 명 때문에 정말 어이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누구의 어떤 행동 때문이었을까? 아. 자수한 거 잘 모르겠어. 느낌은 그냥 나 같아. 엄청이 좋아요. 찔려. 호동이 맞아. 호동이 맞는데 호동이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저 뭐지? 정답! 정답! 스타킹 너무 오래 같이 했잖아. 오래 같이 호동 형이 아이들 엄청 사랑하고 막 아이들이 막 호동 아저씨 막 손도 잡아주고 막 하잖아. 그래서 아이가 막 해서 호동이 아유 그래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저씨. 하고 쉬는 시간 딱 됐는데 휴지가 꺼나. 휴지가 꺼나. 그럴 수 있다. 정답은 아닌데 이런 비슷한 적 있어. 진짜? 뭐라고? 뭐? 어 진짜로? 야. 네가 제일 나빠. 네가 제일 나빠. 야 나 진짜. 제일 나쁘다고 봐. 나 정규 예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 정답은 아니야. 첫 번째 내가 힌트를 주면은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걸 자기가 더 하더라고. 아 실망한 규현이야. 특이가 좀 한번 재밌게 이거 살려보려고 분장을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분장. 야 특이야 그 분장 아니다. 안 된다 그러더니 이따가 자, 큐 들어갑니다. 저기다 자기는 다 그리고 왔어. 정답은 아닌데 그런 적 있었어. 어, 나 정답 왠지 알 것 같아. 신동? 분명이랑 같이 뭔데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전에 프로그램 스타킹이었어. 오케이, 스타킹 들어가기 전에 분명이랑 막 동작을 짠 거야. 들어가기 전에 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했더니 호동이 옆에서 그런 건 왜 짜노? 그런 건 즉석에서 딱 할 때 해야지. 자, 들어가자. 스타킹이스타 신기 한 거야. 정답은 아닌데 그런 적은 있었어. 아, 그런 적이 있었어. 아니, 이게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이런 이야기 다 받아들여야 돼? 와, 기억은 되겠네. 안 한 게 없네. 그러니까 정말 엄선해서 가져온 거야. 엄선해서 심하는 것도 좋아. 두 번째 힌트는 방송 녹화 중에 있었던 거. 스타킹 녹화 중에. 그러면 보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보는 사람도 많았고 그때는 엄청 슬픈 사연을 가진 분이 나오셨었거든. 슬픈 사연? 여기까지. 아, 이거 불안하네. 이거는 또 좀 슬픈 또. 이거는 정답이지. 특이가 눈물을 흘렸는데 뭐야 울지 마. 뭐 왜 울고 그래. 그런 거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래, 방송에서. 저 사람이 더 슬퍼하잖아. 잘 지나가겠습니다. 힌트 매킹. 힌트 매킹이었다. 일단 수근이 말이 정답이고. 호동이가 나한테 MC는 절대로 울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게 뭐냐면 그날 이제 사연이 너무 슬픈 분이셨어. 옆에 앉아있었던 우리 패널 한 20분 다 눈물 흘리시고 방청객 100분 다 눈물 흘리시고 나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눈물이 여기서 주르륵 그냥 흐른 거야. 그 상황에서 울지 않던 한 명이 바로 호동이 형. 와. 호동이 형이 이렇게 딱 대본을 들고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서 이러고만 있는 거야. 약간 뭐 꾹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 거야. 그래서 녹화가 잘 마무리가 되고 대기실로 가고 있는데 형님 녹화가 너무 감동스럽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호동이 형이 녹화 망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 왜요? 네가 울었잖아. 그래서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특아 봐라 MC가 울면 게스트는 네 눈물을 보고 못 운다 못 울어. 네가 울면 포커스는 너한테 맞춰진다. 그래서 MC는 절대 울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와 맞네. 이 녹화는 망한 녹화구나.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약간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호동이 형이 자자! 약간 자는 시간 좀 있고 스타킹 중간에 항상 자! 뜨는 시간이 있고 잠깐 대기실 불 끄는 시간이 있어. 잠깐 자! 그래서 불을 끄고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담당 PD님이 들어오시길래 무슨 일이세요? 나도 또 아까 그것 때문에 그런가 괜히 죄송한 마음 했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그러는 거야. 이특 씨 아까 너무 슬펐는데 이특 씨가 눈물 흘릴 때 나 같이 울었잖아. 너무 좋더라고. 요즘에는 공감이 키워든 것 같아.
진짜 나는 그 분을 보면서 눈물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걸 울어야 돼 말아야 돼 100번 고민하고 있는데 나 진짜 같이 울었잖아. 그러면서 맞지, 맞지. 내 손을 꽉 잡아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어떤 게스트가 나오거나 진실된 공감해주라.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웃고 같이 그렇지. 울어줘. 너무 고마워 이특 씨하고 피디님이 가신 거야. 그래서 나는 생각이 그래도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계속 몇 주 동안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몇 주가 지났어. 다시 이제 스타킹 녹화가 됐는데 나오신 분이 슬픈 사연인데 이미 그분은 슬픈 시기를 지나서 극복. 극복을 해서 이제 좀 밝은 분이야. 그래서 막 누가 울어야 될 분위기가 아니야. 설마 갑자기 설마 아니시죠? 아니야 아니야. 자, 시간 다 지났어. 4주가 지났는데 호동이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조심해! 입을 꽉 다물더니 여기 주머니에 항상 손수건이 있어. 손수건 지금도 이렇게, 있어. 이렇게 꺼내더니 갑자기 막 눈을 막 이러면서 눈을 쓰셨구나 자기. 나는 너무 짜는 거야. 집 짜는 것도 아니고 참 아무도 안 울어. 아무도 안 혼자 울고 있는 거야. 관심 받으려고. 아니 호동이 형 반쪽 반쪽. 그러면서 저 호동이도 눈물의 앞을 가립니다. 이 멘트를 딱 한 거야. 나 뭘 되게 혼란스러워졌어. 아무도 안 웃는데. 그러고 나서 기사가 났어. 이래서 국민 MC 강호동 카리스마 진행에서 게스트와 함께 감동의 눈물을. 시청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선사해. 아니 뭐야? 아니 그러면 호동이 형은 아니 여기에서 안 잔 거 아니야? 호동이 형은 피디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를 들으신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그래서 호동이 형 이렇게 뒤에서 자는 척 하면서 야 이거 망했네 망했네. 피디님이랑 특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 근데 이제 내가 잘 때 그 얘기를 피디님이 네 칭찬하는 걸 내가 귀담아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가 이제 오해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원래 코 고른 사람들이 잡기가 바래가.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이 유행해야 된다. 그게 딱 그때그때 유행이 다 바뀌는 거니까. 이 감독님은 이런 또 유행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잖아 그지? 형들 나 그런 분 날 보지 마. 나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그런 거니까 얼굴 위로하려고 하지 마. 얼마 전에도 우리 강식당 찍을 때 우린 몰랐는데 형 강식당 눈물 쏟으셔가지고 방송 보고 알았어. 저도 몰랐어요. 맞아 기사가 엄청 났잖아. 기사 엄청 났지. 그래서 나 아파트 때 가보던 팬이 떴더니 내가 뭐라고 했지? 나 그거 보다가 야 너무 뜬금포 아니야? 주방에서 네. 18세에! 나 그 영상 너무 궁금해.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울어? 아니 내가 뭐라고 아유. 누구예요? 내 감정이 스튜디오랑은 다른 느낌이지. 야외는 야외는 울어. 스튜디오는 안 되고 아이 컨택트에서는 왜 이렇게 우는 거야 그럼? 형 또 울어? 형 울지. 아니 왜 울어? 아니 이게 세시간인데 어떻게 울지? 또 울어 또 울어. 야 울냐 울냐. 그 PD님 말씀하신 이후로 계속 우시나 봐. 그럼 지금 사실 강호동이라는 사람을 특이는 진짜 위인처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호동이에게 특이란 몇 번째 동생인지. 야 우리 파트 내 첫 번째 동생이지. 나는 특이 규현대 이특. 그 장르가 다른 것 같아. 왜냐면 아이 그 장르 다른 게 어디 이특이는 필요 없어. 아이 이특이는 내가 볼 때 이 시대 최고의 진행자야. 자 이승기 이특. 이승기 이특. 하나 둘 셋 이특. 이특 규현. 하나 둘 셋 이특. 이특 이수근. 하나 둘 셋 이특. 거짓말. 이특 신동. 와 이특. 이특 김희철. 그만해 울겠다. 이특이라고. 자 울자고. 결정타 아니야 결정 울자 두 개 있어. 아니 근데 진짜 이특
이시우! 이특시우! 이 방송 많이 본단 말이야! 아니 진짜 이렇게까지 아끼고 이러면은 웬만하면 요즘 프로그램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두 개는 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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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